여러분도 작곡가 이효섭의 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망가요에서 방송하는 시청자 노래자랑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에 참여하시면은 작곡가 이효섭의 곡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네, 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오늘은 네, 10월 26일 결선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효섭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이라니까 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언제 한번 만났던 모양이죠? 작년에 제가 한번 이 방송을 한번 만났지. 아, 아 네, 방송에서 예. 성함이 하도 특이해서 네, 네, 예. 네 기억납니다. 용돌 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최훈 교수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예. 자, 오늘은 그러면 또 저번에 그 추억의 소야곡을 한 번 더 도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곡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저 연말도 돼가고 해서 네. 또 그 박재홍 씨 선생님 노래가 향수 불러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참 귀한 노래인데 오랜만에 귀한 네. 노래 나오네요. 네. 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하나 둘셋넷 도모 형제 이별하고 나서는 타관내서 어머님의 사랑 속에 노래하던 그 시절이 슬픔 속에 눈물 속에 흘러갑니다. 이적소리 꿀정마다 그리운 내 고향. 네, 아주 맛있게 네. 나가셨습니다. 오, 그래요. 자, 이따가 이제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따, 참. 네, 강동구 살고 있는 손예견입니다. 아, 셀프 성장, 소개. 예, 예. 했습니다. 예, 이름도. 네, 이효섭 박사님. 이채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은 네. 말을 아예 못하게 만드네. 그러니까 아주 MC의 자질이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진행자 아, 하셔야겠어. 네. 네. 제가 지금 님이요. 김다연의 네. 님이요를 준비했습니다. 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시작. 님이시여 님이시여 기어이 다시 나하여 뒷산에 적동새가 떠나시면 어쩌나 하니 태우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사랑 가주기 전에 살아가는 오늘 또 님의 향기뿐인데 님이여 님이시여 차라리 차라리
있네 지금이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마지막 엔딩에 그 지금 폐활량이 장난이 아니시네요. 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금종이 네. 됐어요. 멋있게 잘 부르셨습니다. 네, 그래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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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여경님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21살 이유진입니다.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해왔던 네. 우리 이유진 씨가 오늘 처음으로 꺼내드는 네. 그 노래 제목이 어떻게 네. 될까요? 미운사내입니다. 미운사내. 좋다. 자, 키는 어떤 키로 네. 할까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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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는 여자의 가슴에다 돌을 던진 아내야. 떠나보니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했나. 살짝 핀 것처럼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여전한 고분의 건데 눈이 난데 가슴에 돌던 듯하네요. 미운 사네 미운 사네 네, 오, 네. 잘 부르시네요. 네, 아주 힘도 넘치고 기교도 잘 맛깔스럽게. 네. 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따 결과 발표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부천에 사는 송연진이라, 송시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본인도 모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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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극비사항을 네.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 들은 걸로 하지 뭐. 네, 저희는 안 들었어요. 네. 일단 어떤 노래 부르실 네. 건지. 네. 그래서, 송영미 씨의 그냥 그나마 쉬운 노래, 저기,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당골 손님을 내가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네.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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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하나, 둘, 셋, 넷. 꽃일 땐 당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무엇이 안타까워 기다려지나 달콤한 그 말씀도 달콤한 그 말씀도 오실 땐 좋았지만 안 오시면 외로워지는 안 오시면 외로워지는 아 단골 손님 그리워라 단골 손님. 네. 너무 떨려서 없으면 나중에 결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꼭 우리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 수고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피만 가요입니다. 예. 자, 어디 계신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 계시는 어떤 분이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 여, 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뉴욕! 오, 뉴욕! 아이, 진짜 가장 멋있는 도시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자, 뉴욕이라 네. 그러면 What time is it? Now! 지금 8시 42분이에요, 아침. 이번에도 한국어로 나오네. 해버리네. 내가 머쓱해져버리네. 아, 미국 가신 지 얼마나 되세요? 아, 오래됐어요. 한 40년 넘었어요. 아이고, 오, 예. 네. 그러면 거기 뉴욕의 한인. 자,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별년의 길을 신청을 했는데. 예.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어느 누가 신세를 꺼져가는 등불이라 했나 아직도 내 청춘은 그대로인데 백년간이 무정한 세월에 내 청춘 모두 다 쓰고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세월에 물리는데 잃어버린 내 청춘 석양에 노을만 붉게 타누나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네 왜 숨기고 다니세요? 네, 친구 그러게. 에게 바로 불러드리면 바로 아 코리안 싱어 원더풀 예. 최고 막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그래 아무튼 노래 아 노래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따가 감사합니다. 결과 발표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광주 태촌에 사는 문논희라고 합니다. 오, 네. 아, 논희. 오, 오,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다. 논희요. 그러니까 논희. 네, 희합니다. 이 논자는 어떤 논자를 쓰시나요? 네. 오늘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눈물 때문에. 눈물 이거 때문에. 신곡 아닌가 이거? 아니, 그 서중영 씨가 원래 불렀고요. 예. 네. 원래 그리고 강문경 씨가 많이 불러가지고 강문경 씨 좋아해서 따라 네. 부르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울고 있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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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건가요? 눈물이 마르기 전에 나는 떠나렵니다. 웃으며 보내줄 순 없나요? 가슴에 남겨둔 채로 당신의 눈물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어요. 울지 마세요.
없이 흘러내리는 나는 못 떠납니다.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나는 나는 못 떠납니다. 네, 아주 감성과 네, 또 힘도 아주 좋으시고 아주 멋있는 목소리까지 네. 3박자가 딱 맞습니다. 와, 네.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에 결과 발표해드리겠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을 총 만나 뵙고요. 네. 자, 오늘은 네, 바로 1번 타자가 네, 김용돌님께서 향수 불러주셨고요. 음흠. 2번 손혜경님께서 님이요. 3번 이유진님이 미운산에 네. 4번 송시원님께서 단골선님 5번 정다니엘님께서 백년의 길 6번 문노니님께서 눈물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워낙이 막강하신 분들이 네, 네. 대결을 펼쳐서 사실 이 여섯 분 중에 네 분 정도는 다른 때 나오셨더라면 충분히 올라가실 분이라서 맞습니다. 아깝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어떻게 합니까? 대주눈이 조금 안 좋다. 안 좋다 생각을 네.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저희가 많이 안 좋다. 네. 많이 안 좋다. 네. 저희가 이 월장원전의 엔트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네.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딱 두 분만 저희가 네.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네, 진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 내가 실력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전히 그냥 초상님이 못 도와주셔서 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나오면 1등 하실 분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번호를 네, 네. 진출하실 분을 하는데 똑같은 번호가 나오면은 그분이 진출하고 그다음에 네. 한 분을 제가 더 뽑고요. 네. 만약에 엇갈리게 되면은 그 두 분이 각자 올라가시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눈을 감고 첫 번째 분을 우리 뽑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몇 번 이렇게 올려 주시는데 그죠? 네. 자, 눈을 딱 감고 자, 하나, 둘, 셋.